공동 소유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소중한 나의 임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주인이 여러 명인 집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 월세를 구할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더니 하필 집주인이 여러 명인 거죠. 자, 이때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이런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 한다면 내 임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지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괜히 그렇게 불안한 집에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면 되잖아 라고 할 텐데 또 이 사정상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내 임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집주인이 여러 명인 공유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자료 보시면 공유하고 가로 안에 합유와 총유는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사실 주택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 소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는데 합유와 총유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합유는 이제 조합 형태, 그 다음에 총유는 교회나 종중, 우리가 이제 문중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아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게 현명하고요. 그 외에 이제 공유주택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할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되고요. 과연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 임대차 계약인가.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리계약. 우리가 이제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대리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정당하게 수여받았는지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의 지분율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이 공유물, 그러니까 주택도 집주인이 여러 명이면 그 주택도 공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다라고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민법을 잠깐 보시면 이제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조항을 보시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공유물의 관리가 뭐냐를 물어보신다면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행위. 이건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인 이 임대차 계약. 이건 두 번째인 이용 개량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임대하는 부분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집주인의 지분율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지분율에 따라서 공유자, 나머지 공유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미만으로 결정해서 임대차 계약에 체결됐다면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차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내 임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지분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 임대차 계약인 것이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는 A, B, C 이 세 사람이 주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A가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B도 3분의 1, C도 3분의 1 지분 이렇게 각자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집에 전세나 월세를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면 이때는 A, B 또는 B, C 또는 A, C를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임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A, B든 B, C든 A, C든 어느 한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대리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때는 그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를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이번에도 역시나 A, B, C 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A가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가 4분의 1 그리고 C가 4분의 1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A는 4분의 2니까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A를 단독으로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C는 과반수 미만이니까. 이번에 예시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A와 B 두 사람이 주택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동명인 거죠. 그리고 정확히 지분이 절반씩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부부 간에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간에도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A나 B 중 어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임을 인정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절반씩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한 사람만을 임대인으로 체결해버리면 나머지 한 사람도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동의가 없다면 이거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임을 인정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이때는 A, B 모두를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제 나머지 한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으로서 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대리권을 받았는지 서류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절반씩 가지고 있으면 의외로 A, B 중 어느 한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공유자 지분 과반수 미만의 결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다 보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나 최우선 변제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내 임대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 당사자와 채권 관계로 머무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임대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그 위험도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 외 나머지 공유자에게는 내가 계약 당사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이 과반수 미만의 계약 당사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나머지 공유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행위를 위해서 그 나머지 공유자가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나 명도 청구 소송할 수 있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게 공유라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리 계약의 경우에 그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 수여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 결정을 할 때 공유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하고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처럼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이거나 아니면 절반의 동의를 구할 때 2인 이상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모두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사정이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리계약자,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 대리계약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반드시 그 대리인, 대리계약자가 대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는지를 서류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서류는 뭘까? 일단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힌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그리고 그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전화통화를 통해서 정말로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했느냐라고 전화통화로 확인을 받으시면 더 좋겠죠. 주의하실 건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지금 위임한 사람이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버지야, 내 형이야 이렇게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식 서류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중개업소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끔 있던데 이건 나중에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어떤 거냐면 가끔 이제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 벌어지죠.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몰래 이렇게 전세 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예. 남아있는 배우자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 임대차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겠지만 또 세상일은 모르는 거니까 반드시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그 위임장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하겠다라는 게 적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거기다가 더 현명한 대처는 실제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당신이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권한을 준 거냐라고 확인까지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건 이렇게 본인이 참석하지 못해서 대리인이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과반수로서 그러니까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그 임대인은 모두 표시가 돼야 됩니다. 모두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대리계약이니까 그냥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그 사람만 적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임대인 모두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면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 명인 정말 전세 월세 구할 때 너무나 마음에 든 하지만 집주인 여러 명인 그 집에 내 임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할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집주인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과 공유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